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요일입니다. 10월 28일이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올려주시고요. 우리 저 담당 PD께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면 여러분 채팅방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 프로그램은요. 하여튼 뉴스가 쏟아지는데요. 코멘터리 뉴스에서 제가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뉴스 클래스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얘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복잡하실 텐데요. 이것이 어떻게 연휴가 어떻게 됐고 하여튼 뭐 계속 다른 얘기가 많아갖고 여러분들 조끼를 입었다 안 입었다 뭐 좀 자세하게 정확하게 진단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김봉신의 여론조사 특검 관련이라든가 또 이재명 검찰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대통령 지지율도 27%인가요? 지난주에 갤럽에서 나왔고요. 이 문제에 관해서 주요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여론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3부에선 인기 코너죠. 남태우와 임세은의 상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상을 받을 사람들이 누군가 여러분들 대충 뭐 짐작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상에 대한 그 이름은 상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만 타짜상 올리는 것이요. 진태양난상. 진태양난상은 좀 우리가 좀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찜찜이상. 이렇게 세 가지를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3부에 남태우와 임세은의 정치풍자 토크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태우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 1차장입니다.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어떤 죄가 있었냐면요. 이건 죄입니다. 이명박 MB 정부 때 청와대의 대외전략기획관을 그만두면서요.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못하는 거예요. 군사기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합참에서 만든 군사 2급 비밀을 갖고 나와서요.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이 사람이 어제 대법원에서요. 최종 이 확정이 됐습니다. 군사 기밀 위반 혐의가 유죄라는 거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즉 군사 기밀 유출자 이 사람이 군사기밀 유출자라는 것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확정이 됐는데요. 이 사람은 또 지난 5월에는요. 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이 사람이 혼자 봤어요. 정식 취급 인가도 없는 무자격 신분으로요. 이 SI죠. 요즘에 얘기되는 SI를 불법적으로 무단 열람한 사실이 밝혀져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렇게 민주당 측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이 판결된 사람이 대법원에서까지 현재 어디 있습니까? 예, 대통령실의 안보실 1차장입니다. 이 안보,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볼 수가 있고 그 안보에 대한 첩보, 정보를 다 다루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전과가 있다고요? 개인적으로 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을 한 혐의가 있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자, 뭐 제가 추정은 안 하고 예상도 안 하고 상상도 안 하겠습니다. 국가기밀을 가장 고급 정보를 다룬 사람이 과거에 군사기밀 유출을 한 범죄 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 누굽니까? 저 갑자기 대통령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생각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실의 안보실 1차장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또 오늘 아침에 이 외신에서 많이 보도를 했는데요.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한국을 적대시합니다. 이 스푸트니크 통신이라고 그러죠. 푸틴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을 알고 있다. 만약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파탄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동안에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게 살상용 무기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죠. 방탄 헬멧이나 천막, 모포 이런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아니다.
살상용 무기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뭐 누가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워낙 뭐 보안 외교안보 사항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이 굉장히 우려됐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서 푸틴은 이 시진핑을 가까운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인도, 북한 등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조하겠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을 했어요. 자, 진짜 이거 북중로, 또 한미일 삼각동맹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시간이 좀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 6.25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스탈린과 마오, 몽택동과 그리고 김일성, 박헌영과 한패가 됐죠. 예. 그리고 한미일이 나중에 가서 이제 한 그룹이 됐는데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이 상황이 진짜 너무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모시고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다음 주에도 전문가 모시고 한번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구한말의 역사를 한번 보시면요. 어떻게 해서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고 전쟁을 벌였죠. 그리고 한국을 병탄하는지 그 역사를 보면요. 그 이전의 역사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완용 이렇게 기억하시는데요. 이 친일파들이 사실상 조선의 대한제국의 권력을 갖게 됩니다. 고종은 완전히 무력화됐죠. 그러면서 이들이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길을 터줍니다. 외교, 경제, 군사, 심지어 문화까지 다 길을 터줍니다. 그것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1896년 경복궁 침략 이후에 굉장히 오래 걸렸죠. 그 오래 걸린 이유는 우리가 저항했기 때문에요. 본래 일본은 1905년에 이후에 을사늑약 이후에 한국을 병탄하려고 했지만 상당히 늦어졌죠. 그것은 바로 한국의 민중들이 저항하고 싸웠기 때문에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은 1909년에 몇 개 사단을 다시 급파해서 그래서 군사적으로 우리를 점령합니다. 이거 우리 역사입니다. 결코 일본 침략과 병탄은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그 이전에 친일 괴뢰 정치인들이 있으면서 우리나라 병탄됐습니다. 자, 강제징용 피해 보상금 한국 기업에서 내준다. 이 얘기가 지금 한일 외교부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배상금을 한국 기업 각출 방안이 협의되고 있다고 그래요. 외교회담에서 일본 측이 발표했는데요. 솔직한 의견 표현을 해서 만족감 표시한다. 결국 이 포스코가 각출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는데요. 1965년 청구권 접종에서 일본 돈 받은 포스코. 이건 1965년 좀 역사 얘기입니다만은 이 청구권 접종도 결국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은 전혀 받지 않았다. 이게 아주 역사 논쟁이 벌어지고 일본의 지배와 그리고 모든 부분들이 합리화시켜주는 일을 현재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왜 피해자가 돈을 냅니까? 가해자가 돈을 내야지. 참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본 측에서 솔직한 의견, 아주 외교회담에서 만족을 표했대요.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시다 총리하고 회담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위안부 문제도 다 그냥 저들 앞에 갖다 바치는 이런 형국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어제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은 이 우길기 있으면 좀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정부장님. 11월 6일 날 일본 해상자위대가 창설 70주년 관함식을 엽니다. 여기에 우리 한국의 해군이 참가합니다. 이들은 항상 이 행사에 저 지금 화면에 비치는 우길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우길기 여러분들 좀 한번 포털 사이트에 한번 쳐보세요. 우길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이 전범기입니다. 태평양 전쟁 때 이 우길기 전범기를 들고서 이들은 한국을 침략했고 중국을 침략했고 동남아시아를 침략했고 그리고 미국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입니다. 이 전쟁을 하겠다는 기입니다. 이것을 아베 정권 이후에 자신들이 해상자위대에 달고 다니는데요.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한국에 관함식 때 이들이 우길기를 개시하고 나오겠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그건 빼라. 그러니까 이들이 참석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들었으니까. 하여튼 문재인 정부는 다 부정하는 모양이죠. 모든 걸요? 모든 걸요? 여기서 한국 해군이 이 관함식에 참석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행사가 있냐 하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행사예요. 이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전범 우길기를 향해서 한국 해군이 이게 지나갈 때, 일본 군함이 지나갈 때 경례를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했던 우길기를 향해서 우리 한국군이 경례한다. 야,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아까도 제가 일본의 친일, 병탄하기 전에 친일 괴뢰파 정권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일본의 위성국가로 전락합니다. 위성국가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손으로 뽑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른 뉴스도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 장애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뭐 중앙당에서 시작하지 않고요. 지방당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산, 대구, 대전, 경남 시도당에서 규탄 시위가 시작됐고요. 또 이 IRA 있지 않습니까? 미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의 엘렌 장관, 재무장관이죠. 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노스토핑에서 누굽니까? 대통령에게 마이크를 대니까 좀 더 지켜보자. 뭘 지켜봅니까? 법대로 시행되는데. 한국의 전기차는 이제 폭망하는 거 아닙니까? 수출 전선. 더 큰 이상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뭐 비상 민생 경제회의를 한다고 어저께 생중계됐습니다. 중요한 채널들이 거의 다 이 비상 민생 경제회의를 중계했는데 그래서 덕분에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쇼는 아니다. 국민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면 된다. 여러분, 뭐 긴장을 풀어라, 장관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쇼였습니다. 민생 문제, 민생 경제회의. 우리 국민들은 당연히 지금 레고랜드 사태, 김진태 지사가 불지른 한국의 자본시장, 금융시장의 패닉 사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대책을 세우는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입에서뿐만 아니라 장관 입에서 민생이라는 문제, 민생 대책 얘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얘기했느냐. 한국이 전략산업이 어떻다. 원전 수출 뭘 맺었다. 방위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반도체가 어떻게 된다. 중장기 성장 전략만 제시했습니다. 이거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재탕 삼탕 또 울고 먹었습니다. 이걸 생중계한 언론입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을 했죠. 여러분, 전 부처의 산업화. 이거 많이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많이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전 부처의 산업화입니다. 예? 모두 산업부로 뛰자 그럽니다. 국토경선부도 뭐 국토산업부. 예? 다 산업부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도대체? 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산업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서 산업부 밑에 국토교통국, 예? 교육국, 다 신사람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저 장관들 다 국장으로 앉혀버려요. 대통령실도 산업비서실로 바꾸시죠. 예.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박상병이 뉴스클래스에서 서해공무원 사건을 조작 왜곡하고 있다라고 노영민, 박지원, 서원, 이인영, 정의용 전 실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여기 자세하게 여러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멘트 뉴스가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박상명의 뉴스 클래스 준비하겠습니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